하지만 고래 풍년도 옛말 최근 무분별한 불법 포격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들어 고래 잡기도 쉽지가 않단다. 지난 몇 주간 고래 구경만 실컷 한 바다 사나이들 앞으로 1년 마을 살림이 걱정되는데 그래서 연습 또 연습 작살 꼽기 맨 연습에 들어갔다. 4m 작살을 들고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야 하니 만만치 않은 일. 이곳에서 작살 경력 10년 정도가 돼야 웬만한 경력자로 쳐준단다. 이 cara tombak itu pari kecil. Ikan pari kecil. Sedangkan yang besar dia ini caranya lain. 아이, 근데 모자는 왜 바다에 던지쇼? 이때 작살 연습생 멋지게 다이빙. 모자를 근데 잡긴 잡은 것이요? 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연습한 보람이 있다. 내일은 모자 말고 고래를 잡읍시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더니 배를 타는데 아니 진보따리는 하나씩이고 어디 피난가요? 예? 여보세요? 그야말로 가는 날이 장날. 오늘 라마데라 장날이란다. 같은 룸바타 섬이라도 반대편 장터에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데 여기가 바로 룸바타 섬의 최대 번화가.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물물교환 장터가 열린다. 겉보기엔 우리네 장터 풍경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다른 게 있다면 이곳에선 화폐가 통하지 않는다. 저마다 갖고 나온 물건들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교환하는 것. 아, 따지매 생선 좀 벗어. 안 사요? 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요. 사셔. 생선 몇 마리에 돌아오는 풍성한 채소. 퍼주고 나눠가는 인정은 여기서도 통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최고로 쳐주는 건 뭐니뭐니 해도 고래고기. 어디 고래고기 구경이나 좀 합시다. 이것이 바로 없어서 못 구한다는 라마레라 최상품 말린 고래고기. 깔치라고. 이 자르기가 간판. 이니 카파우스 양말 이니야. 이니 쿨릿냐. 이렇게 거래는 성사되고. 마삭 사유르 운툭 마칸. 오늘 고래고기 수지 맞았수다. 라마레라 마을 곳곳 고래의 흔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니 그 귀하다는 고래고기. 룸바 돌핀. 귀하디 귀하다 보니 한 번 잡은 고래는 부위별로 말려서 보관한다. Ikan paus ini orang bisa barter ke gunung untuk dapat makanan. 이번엔 집안으로 들어가는 아지매. 아니 이게 뭐요? Ikan paus. 기둥처럼 기다란 요것이 바로 큰 고래의 턱뼈란다. 이빨 자국 주먹 하나가 그냥 들어가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몇 년 전 잡은 고래 턱뼈 하나도 가보처럼 집안에 모셔놓는데 어디 이뿐이랴. 고래의 갈비뼈, 다리뼈, 다양한 뼈를 이용해 담장을 만들기도 한단다. 여기에 고래뼈로 만든 각종 예술 작품들까지. 고래 하나면 풍족해지는 라마레라 마을. 귀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날 역시 고래가 빠질 수 없다. 고래 껍질 한 덩어리 넣고 여기에 상큼한 파파야 잎사귀 넣어서 팔팔팔팔 끓여주면 라마레라식 최고의 고래 반찬이 완성된다. 그 맛 한번 궁금하네. 다 익힌 고래 껍질은 고기 수육 마냥 송송 썰어주는데 어째 그 모양새가 젤리 같기도 하고 맛이요? 어때요? 맛나.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렇다면 어디 한국 사람 입에는 어떨지 현지 통역 한입 먹어보는데 질겨 갖고 맛이 안 나와요. 질겨? 입안에서 막 맴돌아요. 고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질겨도 너무 질기다. 아이고 한번 깨물기도 힘들어. 이게 애낙
sudah telan, sudah telan. Kajuk의 식사 시간. 오늘도 고래 고기를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기도를 마치고 고래 요리 맛보기에 들어갔는데 역시 우리 맛에는 고래가 최고라니까. Organ tubuh dibersihkan semua dengan minyak ya. Ya, badan dibersihkan organ tubuh bagian dalam. Saya kalau di Indonesia seluruh Indonesia cuma boleh makan ikan paus dengan manera sama atau ada yang lain? Tidak ada. Yang ada diperbolehkan oleh FAO tangkap karena pakai alat tradisional. Dan melerat secara umum. Satu ekor bisa kasih makan semua. Ya. Bangga 보여줄 게 있다는 주인 양반. 그것은 다름 아닌 고래가 풍년이던 그 시절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용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Itu ditarikkan paus tahun 1999 diri tanda untuk dipotong sesuai dengan hak masing-masing. Ikan tarik perahu, kakinya tersalah. Ya, jadi ini. 목숨을 건 고래와의 사투. 하지만 이들에겐 삶의 일부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 어디론가 몰려가는데. 응? 아니 꼭두 새벽에 웬 빨래줄이요? 바구니에 실타래 하나씩 빨래줄에 걸치기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들 총동원. 그 행렬 끝없이 이어진다. 아이 대체 시방 뭐 하는 거요? 야? 수당 아빠 하겠다. Sedang putar-putar dalam ini baskom. Ya. 아흔아홉 개의 줄이 완성되면 고래를 먹는 밧줄을 만드는 전통 의식이란다. 고래 사냥 기원하는 의식까지 치렀으니 고래 잡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만만치 않게 불어오니 10m 목선 흔들려도 너무 흔들린다. 이거 안 꺼지려다. 이거 말이다. 안이냐 더 끈장. 야, 나한테 방부냐 이도. 이때 뭔가 손짓하는 선원. 고래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사람들 손 분주해지고. 아니 이건 뭐요? 깃발을 왜 이렇게 올리신 거냐? 이야기 그래 보는 라보타자. 큰 고래가 나타나면 깃발로 마을까지 알려 온 동네 사람들 지원을 모두 받아야 한다. 마을 배들이 모두 모이면 본격적으로 고래잡이에 나서는데 신봤다! 고래다! 물속에서 용서섬 치던 물을 뿜어대는 해형고래! 그 크기 어림짐작해 10m는 좋게 돼 보이는데 과연 고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힘차게 고래 앞으로 전진! 하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고래는 물속으로 유유히 잠수! 어느 틈엔가 반대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래. 나 잡아봐라. 이래봬도 날쌘 고래요.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엔 놓칠 수 없다. 그러나 역시 실패. 아루 dalam dengan arus di permukaan ini tidak sama. Berlawanan maka dia selalu mencari untuk naik turun untuk ke. 유유히 라마레나 바다를 빠져나가는 고래. 그야말로 고래 사냥엔 첫눈이 필요하다. 감자 kan jaraknya masih jauh. Jadi tempurnya sudah tidak kena. Jangkauannya jauh masih. 뜨거운 적도의 거친 바다. 작살 하나로 고래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라마네라 사람들. 오늘도 고래를 잡기 위한 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졸음 운전을 막는 방법에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자가 졸다 차선을 이탈하면 속도를 줄여 차를 정지시키는 주행 감시 장치부터 머리의 수평이 일정 각도 이상 맞지 않으면 경고 안내를 하는 귀걸이형 졸음 방지 장치까지 지난 10년 동안 특허 출원된 방법만 해도 무려 230여 가지라고 합니다. 누구나 느꼈던 생활 속의 불편함도 발상을 전환하면 세상을 바꿔가는 힘이 될 수 있겠죠? VJ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